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그때 세작을 보내면 아니 된다는 영상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고는 임금이 치고 뒷수습은 항순이 져야 하는 상황에 빠지면서 브로맨스 로맨스 같은 보슬비가 장대비가 되더니 급기야 태풍이 되어 휘몰아쳤던 세작 3회와 4회였습니다. 임금의 오더에 명나라의 항순이 추다라를 세작으로 보냈는데 실패하면서 황금 추달하라 하였소.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현보가 꼴배기 싫은 놈들 한 번에 싸잡아 조질 순간을 포착하게 되고 얼마 전 진한대군이 드나든 기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현보가 꼴배기 싫어하는 놈들의 이인을 엮을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종배였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군께서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세작이라는 소문에 휩싸인 이인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항순이었고 추다라가 주상전하와 조정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복을 하였소이까. 코너에 몰릴 정신상태가 위태위태한 왕을 지키려는 항순이었고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소이까. 세작을 보낸 배우를 찾아내시오. 누구든 상관없소이다. 누구든 상관없다는 배우에 이인을 앉히려는 종배가 추다라, 그자가 드나드는 기루에서 진한대군을 본 자가 있습니다. 이인 제거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어찌하면 되겠소? 임금이 싸질러 놓은 똥에 소신이 정황제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항수는 임금도 이인도 지킬 방법으로 자신을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대형 무도한 지인이 따로 있는데 그리 갈무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그게 종배의 심기를 더 건드리는 꼴이 되면서 강순이 죄를 짊어진 것은 전하와 조정을 기망하고 진한대군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참 꼬드기기 쉬운 임금의 오케이를 받아내면서 기대해라. 진한대군과 그 내기 바둑꾼 놈까지 모조리 황천길 벗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어떻게 보면 현보의 복수에 모두가 노란한 꼴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홍장도 기방 사람들도 희수도 싸그리 잡아들여지면서 죄 없는 자들 물고내지 말고 내가 왔으니 내게 직접 물으시오. 급기야 이인이 출동을 하고 그래도 형은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며 형을 찾게 되는 이인은 오랑캐 놈들이 내 놈을 곱게 살려 보내줬을 때 그때 너를 죽였어야 했어. 정신줄을 지대로 놓은 형을 보게 되고 어찌해야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진심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진심에 가슴이 미어지는데 세작의 죄를 고하고 자결하라. 지가 저지른 실수를 동생에게 덮어쓰고는 죽으라며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그저 임금이 되기 위해 미운 털 안 박히기 위해 연기를 해왔다며 너는 형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동생의 가슴에 난도질을 해버리는 형이었고 원망치 마라. 네가 자초한 일이다. 심려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외환도 남김없이 갈 것이니. 결국 항순이 내린 결정처럼 자신 또한 자신 하나 버려 사람들을 살리겠다 마음먹는 이인이었는데 이것은 내 고명이다. 나를 해한 자를 찾아 벌하고 원자를 보위에 올려라. 딱 그 타이밍에 독살에 목숨을 잃는 임금이었고 호랑이가 사라졌으니 이제 승량이 때 세상이 될 것입니다. 더러운 속내를 감추지 않고 대군의 숨통을 물어뜯으려 달려들겠지요. 자신의 목숨도 조선의 백성들이 또다시 위기에 몰리는 상황도 막아야만 하는 이인은 기준이 되는 것 그 숙명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대군께서는 뜻이 없어도 역심을 품은 자들이 분화방처럼 달려들 게다. 그저 바둑벗이랑 바둑이나 두며 형의 안위나 조선의 안위나 걱정하며 살려 했던 이인을 지 밥그릇 채워보겠다고 가만히 냅두지 않은 놈들이 바꿔버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후위를 맡긴다 하셨소. 형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동상궁의 도움으로 유언위조에 성공은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잃게 냅둘 종배가 아니었고 그걸 모를 이인이 아니었는데요. 아직 얻지도 못한 것을 지키려다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걱정되어 올린 말씀이었습니다. 사냥개의 조언도 들을 때는 들어야 하는데
유언보는 사냥개다. 삶아버리면 그만인 사냥개. 호랑이 잡는 데 다 쓰고 나면 없애버리면 그만이라니. 자신을 칼로 뱀 걸 용서받고 싶으면 홍장이랑 희수에게 먼저 사과하라 했다고 뒤끝이 장렬이었던 현보인데, 없애면 그만인 놈이라는 걸 현보가 나가자마자 하면 현보가 돌아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런 종배도 현보도 이미 분석을 다 끝낸 이인에게는 이 역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고, 희수가 드디어 임금이 죽었음을 명화 때문에 알게 되는데요. 죽는 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 살기 위해 죽어서도 씻기지 않을 죄를 짓는 것이 백배 천배 더 두렵습니다. 희수를 살리려는 명화의 진심에도 이인을 배신할 수 없는 희수의 급기야 위조 자백서를 만드는 명화였는데 말이죠. 대군자께 원하는 걸 구하게. 역적에게 힘을 보탠 내기 바둑군과 그 패거리들을 어미 벌여주시옵소서. 근데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현보였습니다. 종배와 현보의 관계를 역이용해 현보를 이인의 편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명화가 노란한 꼴이 되면서 아무래도 뭔가 불길합니다. 드디어 이인을 없애겠구나 생각하며 거짓 진술서에 한껏 어깨가 올라갔던 종배가 현보에게 뒤통수를 지대로 맞게 되면서 순식간에 역전된 전세에 역적이 되어버리는 종배였고, 이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중전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조카를 살리기 위해 비구니가 될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현보의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만 하는 이인은 망영지유의 마지막 청입니다. 임금이 된 자신에게는 친구란 없다며 홍장만은 살려달라는 희수의 부탁을 거절하고, 결국 홍장은 죽음을 맞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두륙당하는 이 고통, 이 치욕을 깊이 읽고 느끼게 해줄 겁니다. 홍장의 죽음에 복수를 다짐한 희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자, 이름을 대시오. 강몽우라하. 임금과 바둑을 둘 기대령 선발 대회에 출전하는 희수로 4회가 엔딩을 맞았습니다. 달달함이 조금 더 계속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웬열, 드디어 왕좌에 오른 이인과 버림받은 희수가 각성하는 빠른 전개로 앞으로 이 둘이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될런지, 믿었던 형에게 배신당하고 굴욕당한 이인과 믿었던 벗에게 배신당하고 굴욕당한 희수, 얼마나 지독한 애승의 관계를 이 둘이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